여기가 어딜까요? 남미 어디쯤인 것 같지만 남미는 아닙니다. 중국이나 몽골 같지만 그쪽도 아니죠. 물건들뿐 아니라 사람들도 아주 글로벌합니다. 오카야마라고 일본에서 왔어요. 프랑스 보르도에서 왔어요. 국적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.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죠. 여기가 뭐 세계의 여행자의 중심인 것처럼 만들면 어떨까?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게 만들면 어떨까? 전 세계에서 14,000명이 다녀갔답니다. 대박.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광주로 왔던 게 너무 신기해요. 그냥 베드로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. 짐작하셨죠? 이 남자의 별명이 페드로.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남자의 집입니다. 시간도 잠시 쉬어간 듯 참 정겨운 풍경이죠. 광주 광역시 쌍촌동입니다. 20~30년씩 눌러 사는 토박이들이 많은 동네죠. 어느 모로 보나 외국인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이런 데서 과연 장사가 될까 싶지만 의외로 아침부터 단체 손님입니다. 일본에서 오셨답니다. 페드로는 바로 이 카페 주인장이죠. 일본 손님들은 그냥 오가다 들른 게 아닙니다. 오늘 10시에 거기 가기로 했나요? 10시. 10시까지요? 네, 아침 10시까지. 아직 택시 기사인데. 페드로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말하자면 단골 손님이죠. 저학생 여행가 좋아해서 페드로 씨는. 5월에도 뭐 쿠바 가셨어요. 일본 손님들을 위해 대형 택시까지 불렀습니다. 그럼 저녁에 네. 여기서 네, 만날까요? 네. 이 정도 서비스는 이 집에서 기본이죠. 손님들 안 계신 틈에 카페 구경 좀 해볼까요? 이 그림 보시면 뭐 저번에 쿠바 여행할 때 두 점을 이렇게 사왔어요. 근데 여기 와서 액자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 쿠바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보면서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오!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. 제가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행 같이 온 사람들하고 찍었습니다. 이 친구들 저희 집 놀러 오기로 했어요.